눌러보니까 1.5.2 버전에 있는 체크포인트를 잘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2 버전에 있는 모든 컨트롤 모델을 불러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 UI 오토매틱 1111에서 체크포인트나 VAE 그리고 컨트롤넷 파일과 같은 이 모델을 쉽게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컴피 UI에 대한 모델 공유는 정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오토매틱 1111에서 모델 공유하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쩌면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텍스트로만 남겨놓은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고 하나하나 따라하는 방식을 더 선호해서 저처럼 영상을 보고 학습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고 여러분들도 편집 한 번만 하면 바로 쓸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코드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이건 여러분들이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게 네이버 카페와 그리고 유튜브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을 저처럼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하나는 1.5.2 버전의 스테이블 디퓨전이고 다른 창은 1.9.4 버전의 비교적 최신 버전의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시켰습니다. 서로 각자 다른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버전은 현재 1.5.2 버전이고 체크포인트가 1부터 4번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편 탭으로 넘어가서 이 버전은 1.9.4 버전이고 체크포인트가 딱두 개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VAE와 로라 같은 것도 다 옮길 수 있지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컨트롤넷 모델입니다. 한번 1.5.2 컨트롤넷 모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 컨트롤넷에 모델이 있습니다. 자, 저는 컨트롤넷 버전이 1.1.422 버전이에요. 비교적 구식 버전이죠. 자, 이 모델을 보니까 1.5.2 버전은 이렇게 많은 모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태 배웠던 것들을 작업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형 확장 기능은 1.5.2 버전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현재 1.9.4 버전으로 넘어왔는데 컨트롤넷 버전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한번 눌러보면 여기는 모델이 지금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 제가 1.5.2 버전에서 사용했던 방법들을 적용하려면 다시 모델을 다운받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C드라이브에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C드라이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C드라이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지금까지 켜져 있던 스테이블 디퓨전은 모두 컨트롤 C를 눌러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놨던 스테이블 디퓨전을 종료했다면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SDXL이라는 폴더에는 비교적 최신 버전의 스테이블 디퓨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는 1.5.2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설치한 버전에 기존에 있는 모델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체크포인트를 어떻게 옮기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1.5.2 버전에 있는 기존에 체크포인트가 많은 폴더로 들어갑니다. 많은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폴더 클릭. 자, 클릭해서 똑같이 모델스에 들어가 봅니다. 모델스 클릭. 자, 여기서는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갔더니 우리 아까 봤던 1부터 4번까지의 체크포인트 파일이 이렇게 있죠. 이 경로를 우리가 가져와서 그대로 다음부터는 SDXL이 설치되어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쓸수 있게 해볼 겁니다. 방법이 매우 쉬워요. 위에 있는 이 주소창 있죠.
이 주소창을 클릭해 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현재 체크포인트 모듈이 있는 주소가 뜨게 되죠.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 줄게요. 복사한 다음 다시 C 드라이브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는 새로 설치한 스테이블 디퓨전 오토매틱 1111에서 체크포인트 기존의 체크포인트를 공유하고 싶으니까 이제 경로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저는 새롭게 설치한 폴더가 SDXL이라는 폴더 안에 1.9.4 버전의 스테이블 디퓨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저랑 이름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설치하신 곳에 맞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 자, 클릭하면 똑같이 이 속에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가 있죠. 똑같이 들어가 줄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딜 들어가 주시면 되냐면 아래로 쭉 내려 봅니다. 아래로 쭉 내려서 맨 아래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실행하는 버튼이 있죠. 웹 UI user.bat 파일, 배치 파일, 이걸 우측 클릭을 해서 메모장에서 편집을 눌러줍니다. 편집을 눌러주시면 돼요. 편집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에코 오프라고 되는 화면이 뜰 거예요. 대부분 이 화면이 뜰 건데 테마 다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다크 테마를 제가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할 부분 또한 set command line args에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 어떻게 쓰냐면 이어서 붙였을 겁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이 다른 설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테마 다크를 쓰셨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빼기 xformers라고 세팅을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저처럼 뭔가 앞에 세팅을 했다면 그 다음 칸에 띄어쓰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빼기 한 다음에 우리가 먼저 적용해 볼 것은 체크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이건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체크포인트니까 CKPT를 입력해 줍니다. 자, 빼기 CKPT 입력하고 그 다음 띄어쓰기 하면 안 되고 빼기 DIR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방금 복사했던 주소를 그대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붙여넣기 하면 에러가 납니다. 인식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한 칸 띄워주시고 큰 따옴표를 써줍니다. 큰 따옴표 써주시고 아까 그 경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붙여넣기. 그 다음 다시 큰 따옴표를 입력해서 닫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코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나 고정 댓글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도 그대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내용은 바로 이 큰 따옴표 속에 있는 주소, 체크포인트가 있는 주소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대로 저장하고 한번 1.9.4 버전에서 1.5.2 버전에 있는 체크포인트 모델을 불러올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받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웹 UI user.bat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클릭. 웹 UI 1.9.4 버전이 실행되었습니다. 체크포인트가 과연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이쪽에 체크포인트를 벌써 보니까 아까 없던 1234 세이프 텐서 파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 두 개 파일은 뭐냐면 공유된 스테이블 디퓨전 체크포인트에 기존에 갖고 있던 모델까지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포인트를 굳이 두 번 다운받지 않아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VA나 로라 그리고 컨트롤넷 모델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로라나 VA는 너무 간단하니까 이건 코드로만 남겨두고 컨트롤넷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넷도 똑같아요. 지금 이 버전에서는 컨트롤넷
때문에 모델이 아까 두 개밖에 없었죠. 그럼 똑같이 다시 1.5.2 버전에서 컨트롤넷 모델이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그 모델도 똑같이 끌어다 쓸 수 있겠죠.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드라이브로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넷 모델이 아까 모두 있었던 1.5.2 버전의 테이블 디퓨전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테이블 디퓨전 웹 UI로 들어가 볼게요. 클릭. 자, 여기서 우리는 체크포인트 모델과 로라 VA 파일은 다 모델스에 있는데 컨트롤넷 모델은 조금 다른 곳에 있죠.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지만 결국 똑같습니다. 자, 여기 익스텐션에 보시면 익스텐션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클릭해 주시고 익스텐션스에서 우리가 설치한 확장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SD 웹 UI 컨트롤넷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 자, 그럼 이 안에도 모델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모델스를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컨트롤넷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주소를 복사해 주셔서 아까 SDXL 버전의 그 웹 UI 배치 파일을 수정해서 경로를 설정하면 끝이에요. 자, 여기 주소를 클릭한 다음에 복사해서 다시 C 드라이브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다음에 여러분이 새롭게 설치한 그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로 들어가 볼게요. 전 SDXL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웹 UI 눌러주고 아래로 내린 다음에 웹 UI 유저.bat에서 편집을 눌러줍니다. 자, 편집을 누르면 저처럼 이렇게 또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 똑같이 이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CKPT 디렉토리 경로를 설정했으니까 그 다음엔 컨트롤 모델, 컨트롤넷 모델의 경로를 똑같이 설정해주면 돼요. 별다를 건 없고 여기에 이렇게 빼기 빼기 컨트롤넷 빼기 dir 하고 주소를 똑같이 붙여 넣어 주시면 끝입니다. 별다를 게 없죠. 결국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하면 돼요. 저장해서 다시 한번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테이블 디퓨전 1.9.4 버전을 실행했고 체크포인트와 지금 컨트롤넷 모델을 모두 다른 곳에서 불러오기를 했죠. 그럼 두 가지 명령이 모두 먹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눌러보니까 1.5.2 버전에 있는 체크포인트를 잘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컨트롤넷 모델도 잘 불러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아래로 내려서 컨트롤넷 버전 눌러주시고 자, 여기 모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모델 눌렀더니 처음에 제가 강의 설명할 때는 딱 두 개의 모델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1.5.2 버전에 있는 모든 컨트롤넷 모델을 불러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VAE, 로라, 인베딩 파일 모든 파일에 대한 경로를 붙여넣기만 하면 쉽게 파일을 관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능을 응용하면 여러분이 굳이 C드라이브에 다른 모델이 있는 경로에서 복잡하게 이 파일들을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나는 체크포인트와 로라, VAE 그리고 컨트롤넷 모델을 보기 쉽게 관리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 바탕화면에 여러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VAE, 로라, 컨트롤넷 모델을 따로 저장해 두고 경로만 불러와서 사용하면 매우 쉽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크포인트나 이런 모델을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면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죠. 이름을 반드시 체크포인트나 VAE 이런 식으로 쓸 필요는 없지만 한글을 쓰면 안 됩니다. 한글을 쓰게 되면 제가 테스트도 해봤지만 그 우리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영어를 표현하라고 할 때는 비교적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글을 표현하라고 하면 이상한 성형 문자처럼 표현이 되죠. 그런 것처럼 주소를 불러올 때 깨져서 불러오게 됩니다. 즉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폴더를 따로 관리하실 때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채널에서도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구독자분들께서는 제 다음 강의에 대한 정보나 각종 혜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행복하자구요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